걸그룹 걸스데이의 유라가 11학번 새내기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걸스데이 유라입니다. 전 소속사와 법적 분쟁에 휘말렸던 유라. 유라는 이와 함께 전 소속사에서 연습 당시 고시텔에서 지냈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유라는 전 소속사로부터 제기당한 방송 출연 및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자유롭게 방송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2일 대학교 입학식에 참석한 유라. 그간 연기자 진출을 꿈꿔왔던 만큼 방송연예과에 진학해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오늘이 제 인생의 첫 대학 입학인데요. 아, 정말 많이 설레고 아직까지 낯설고 좀 부담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요. 학교 꼬박꼬박히 나오면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동아리도 들고 네. 교수님께 수업을 들은 강의도 들으면서 학점도 따서 네, 학교를 무사히 졸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월 싱글 앨범 컴백을 앞두고 있는 유라. 학교 생활에서도 연예 활동에서도 바라는 일 모두 이루길 바라겠습니다.